10명의 선수들이 멀리뛰기 여자 일반부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연제구청의 김준, 가평군청의 박수빈, 청양군청의 남인선, 함안군청의 김한나, 양구군청의 이현정, 정선군청의 박민희, 파주시청의 설명은, 안산시청의 이소담, 청양군청의 이희진, 안동시청의 유정미 선수가 결승전에 플레이를 해주겠습니다. 스피드를 이용해서 조금 더 거리를 널려준다면 더 좋지 않겠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김준 선수 뛰었습니다. 네, 김준 선수의 기록은 일단 인정이 됐고요. 연제구청 소속이죠. 예, 이 선수는 주종목이 뭐 멀리도 하지만 주종목이 세단 뛰기를 잘하는 선수예요. 그리고 네. 자, 그리고 1차 시도 이후에 선수들이 뛰기 시작하는 시작점을 조금씩 바꾸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뒤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원래대로 놔둔 포인트를 가게 되면 밀려서 파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 파울하는 만큼에 대한 거리로 뒤로 아마 뒤로 조정을 할 겁니다 지금. 그리고 김준 선수가 두 번째 시도를 마쳤습니다. 1차는 5m 53의 기록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목적을 조금 부여잡고 있는데 착지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 부분. 네. 지금 착지 과정이 보면 제일 좋은 착지 그 자세가 체어 포지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는 포지션을 취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괜찮고요. 좀 보니까 뒤에 바람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대각을 좀 더 끌고 올라가면 오늘 유정미 선수 100m뿐만 아니라 오늘도 아주 좋은 기록이 나올 것 같은데. 일 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준 선수 세 번째 도전. 이번엔 파울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파울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세 번째에서는 밟았습니다. 김준 선수는 일단 3회까지의 최고 기록은 5m53이 되겠고 3차까지 마친 이후에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이제 상위 8명의 선수들을 뽑아서 4차부터 6차까지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되죠. 예, 맞습니다. 이어서, 특히 우리가 네. 저 멀리뛰기를 보면 이제 공중동당에서 보면 저희가 뭐 TV에서도 많이 봤지만은 왜 걸어가는 동작을 하는 히치킥이라든지 네. 지금 여자 선수들이 쓰는 저쳐뛰기 이 공중동사 이런 동작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공중에서 저런 동작을 한다고 해서 거리에 더 많은 거리를 얻는 건 아니고요.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움닫기와 발구름 포인트 그다음에 그 올라가는 각 이 세 개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이미 그 떨어지는 거리에 대한 게 정해져 있어요. 네. 바람의 영향은 상당히 좋은데요. 김준 선수 갑니다. 1차 시기 5m53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김준 마지막 3보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느낌에는요. 네. 그렇군요. 정말 멀리뛰기도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이 종목이. 또 투척 종목들에 비해서 이런 멀리뛰기 같은 도약 종목들은 또 어느 정도 선수의 기간이 짧은 편이기도 하고요. 김준 선수 갔습니다. 5m53의 기록이 있었는데요. 자, 그 기록을 마지막에 넘었을까요? 5m 한 15에서 20 정도 사이 될 것 같은데요. 착지를 제대로 못했죠. 예. 김준 선수가 목 쪽에 약간의 불편함이 경기 중간에 있었는데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고요. 5m 30이 나왔습니다.